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지하철 노선을 따라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3호선을 따라 저와 드라이브 할래요? 여름, 드라이브, 음악, 그리고 적재입니다.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차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일단은 여기를 좀 벗어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청 오랜만에 봬요. 한 2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앨범 준비하고 네. 뭐 최근에 리메이크 앨범 같은 것도 나오고 저희의 노래를 다른 뮤지션들, 뭐 밴드들 이런 친구들이 네. 한 곡씩 골라가지고 그러면 아도이가 네. 연주하고 노래한 게 아니라 곡도 그분들이... 고르고 네, 편곡하고 노래도 한 진짜요? 몇 개의 팀이 참가를 한 거예요? 여섯 팀이요? 선샘 롤러코스터, 프랩, 품비프립, 우리나라엔 시온, 남차, 또 조단이라는 또 캐나다 뮤지션이 있고요. 대박이다. 저는 2월 달에 사실 이게 다 마스터를 받아서 와, 빨리 좀 공개하고 싶다. 그쵸. 네. 부럽다. 너무 멋있다. 너무 좋은 기획인데요. 또 아도이 하면은 해외 공연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시아는 안 가본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태국 제일 많이 갔고요. 네네. 대만, 일본도 갔고, 뭐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태국에서도 주로 이제 방콕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 해변가 네. 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 파타이네 음식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외 공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재밌습니다. 좀 힘들기도 한데 네. 좀 달라요. 어떤 점이 힘들어요? 한 군데에서만 네. 공연하는 게 아니라 내리자마자 또 다른 데서 공연하고 네.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엄청 컨텐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든데 가서 음식 맛있게 먹고 또 새로운 팬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네, 재미는 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앨범이 발매될 계획이 있거든요. 리메이크 네. 앨범 말고 저희 이제 정규 앨범 8월에 릴리즈 될 예정인데 네, 네. 해외 아시아 투어 일정이랑 유럽 투어 일정 좀 준비해서 작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꽤 많이 사실 뭐 마케팅도 준비하고 이제 프로모션을 또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요. 네. 네. 바쁜 와중에 회사가 없다 보니까 네. 프로모션이라든지 굿즈 공연 계획 네. 이런 것들을 네. 스스로 이렇게 짜고 하는 그렇죠. 편이에요. 스케줄도 직접 운전을 하고 네 매니저도 다니신다고 사실은. 카니발에 네. 딱 저희 다섯 명 여섯 카니발 심지어 네 악기 딱 싣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 세워주세요? 저희 집에 세워둡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평소에 이렇게 뭐 드라이브 할 때도 카니발을 이용하시나요? 카니발 이용 잘 안 하고 싶어요. 네. 약간 발레 타시는 분들이 약간 카니발을 약간 좀 차가 워낙 커서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스케줄 차로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아 재밌다. 아도이 하면 또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브 네. 플레이리스트를 검색하면 항상 아도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아도이 멤버는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을까?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공연 셋리스트를 짜는 느낌으로 만들어 오셨다고. 첫 곡으로 뭘 고를지를 제일 고민을 했는데 알람 파스스 아인 더 스카이라는 곡을 네. 골라왔어요.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알람 파스스가 2인조예요. 비틀즈 앨범 만들었던 네. 출신인데 밴드 해보자 프로젝트로 해서 애플의 약간 그것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쓸데없는 거 없고 정수만 있는 것 같아요. 간결하고? 네, 간결하고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고 지금부터 40년 지나도 네. 이 노래 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앨범으로 좀 들어야 돼요. 1번 곡이랑 사실 이어지거든요. 마이클 조던 나온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네. 있잖아요. 그 오프닝 곡이 원래 이 알람 파스스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 라스트 댄스의 그 맞아요. 오프닝 곡이요? 네. 그래서 이거랑 연결이 돼요. 첫 곡으로 완벽한데요? 네. 두 번째 곡은 포 오브 스페이드라는 팀이에요.
친구들이 필리핀 밴드거든요. 사실은 필리핀이나 대만에도 엄청 음악을 잘하는 밴드들이 너무 좋은데요? 많거든요. 네. 한 5년 정도 된 밴드인데 네. 아쉽게도 최근에 해체했어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어? 싸웠나? 밴드는 보통 그죠? 불하죠. 네.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요. 희한한 게 네. 알고리즘이 잘 안 겹쳐요. 그 필리핀에서 네. 유명한 네. 인디밴드인데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진 드라이브에 좀 잘 어울리는 네. 좋아하는 좀 밴드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드라이브 코스는 3호선 네. 컨셉이 3호선 자주 가는 길이에요 사실. 아 진짜요? 냉면을 좋아해서 제가 이쪽이 근처에 네, 네, 냉면 라인이어서 저는 우레옥을 좋아합니다. 우레옥 불고기가 또 불고기 예전에는 냉면만 네. 먹었는데 아 불고기가 비싸요. 비싸요. 네. 우레옥 비싸요. 아들이 잘 되고 나서 네. 팬 여러분 덕분에 네. 제가 불고기를 아. 시켜 먹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님. 아, 불고기 드시는 거면은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선셋 롤러코스터의 이번에 리메이크에 네. 네. 대만 밴드인데 활동 오래 하다가 네. 해체를 하고 안 돼. 다시 재결성을 했어요. 아, 재결성을 하고 나서 잘 됐어요. 네. 이 앨범으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내한공연 왔었는데 예스24 네. 네. 매진 아. 요즘에는 아시아권 음악을 좀 공격적으로 찾아 듣게 된 것 같아요. 최근 한 5년 동안 그런 음악들 찾을 때 TV 혹시 유튜브에 아니면 구글에 뭐 선셋 롤러코스터 시밀러 밴드 연계 돼서 아, 계속 한 번 찾게 되면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알려진 이렇게 선셋 롤러코스터로 찾으면은 네, 네. 그 밑에 있고 그런 식으로 아,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콘서트 보면은 네. 이 구간이 되게 멋있어요. 해가 이렇게 개교식이 네. 딱 되면서 까매졌다가 다시 딱 하얘지는 부분이 굉장히 멋있어요. 상상하는 중. 네.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뭔가 느낌이 다 비슷비슷해요. 1, 2, 3번까지 그렇습니다. 네. 확 달라집니다. 제목부터가 대놓고 드라이브. 어? 아 그죠. 김현철 선배님. 네. 김현철 선배님이랑 아. 조지랑 네. 같이 한 드라이브. 조지 씨가 피처링. 네. 처음 피처링을 요청한 게 조지였거든요. 아~ 조지랑 공연도 많이 하고 네. 실제로 조지랑 뭐 헬스도 같이 하고 조지 오존 네. 어? 맞아 네. 기억나요. 네. 네. 오존 조지 아도이의 존조와 네. 뭐. 최근에 또 현철 형님이랑 공연도 같이 했었거든요. 아~ 네. 김현철 선배님 어릴 때부터 저 뭐 달의 몰락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네. 음악 하길 잘했다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이렇게 동경하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또 무대도 하고 이러면 이게 꿈인지 뭐 생신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음악만 듣다가 음악을 제가 함으로써 알게 되고 그렇죠. 술 먹고 네. 연락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게 신기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기타 많으세요? 저요? 저 기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렉기타는 팬더를 제일 좋아하고 어쿠스틱 마틴을 제일 좋아해요. 저도 마틴 네. 좋아하죠. 마틴이 좋아. 마틴이 제일 아, 플립폭시스라는 포크 밴드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 그 친구 기타를 샀어요. 네. 아마존에서 네. 올드 빈티지를 네. 65년이었나? 가격도 네. 상당했겠는데 네. 그것만 쓰다가 아두이를 하니까 통기타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신스팟 밴드니까 그러니까 한 아. 7년을 관리를 못하니까 그 좋은 기타를 네. 금이가 아닌 거지. 아, 어떻게 아예 통기타 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어요. 네. 마침 여기 낙원 잘 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팬더와 마틴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유명한 밴드죠. 위켄드. 와, 저도 이 노래 진짜 엄청 자주 들었어요. 네. 이거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약간 네. 슈퍼카 타고 막 네. 달리잖아요. 네. 사실 운전하면서 들으면은 슈퍼카 아닌데 슈퍼카 네. 약간 착각도 들고. 맞아요. 음악이 또 그런 효과도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can show me how to love. Maybe I'm going through a drought. 다프트펑크가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제일 좋아하는 앨범, 마지막 앨범. 그러니까 앨범 내고 한참 뒤에 갑자기 해체를 해체했죠. 최근에 제가 라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라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팬분이 다프펑크 해체했대요. 급하게 라방을 끄고 막 검색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아, 한국에 내한 공연 오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체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스트록스라는 또 거라지 록밴드의 보컬이었던 줄리안 네. 카사블랑카가 피처링한 거예요. 아, 지금 네. 목소리가? 네. 네. 그 전까지는 약간 샘플러를 좀 많이 이용한 네. 느낌이었다면 이 앨범은 맞아요. 이 앨범 네. 완전히 나일 로저스도 네. 그렇고 휴먼이즘이 네. 가득한데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릴테이프 많이 네. 돌리고 조르조모로도 약간 마이크 두 개 막 네. 써갖고 이걸 누가 알아? 했는데 내가 알잖아. 또 다프트 펑크가 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MGMT라는 뉴욕에서 예전에 예.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유명했던 밴드인데요. 아... 80년대 좀 부흥이 있는 노래인데 좀 아련함이 있어서 좋아요. 약간 아도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느낌의 노래를 들으면 세상이 약간 애니메이션 같이 바뀌고 네온사인 걸려있을 것 같고 스네어에 약간 좀 디케이 좀 네. 많이 걸려가지고 네. 좀 팍 좀 네. 퍼지는 것들이 네. 좀 신스도 그렇고 아련한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좀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이어 스트레이트 수타로 쓰는 이거 노래만 알고 제목은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적재 씨를 위한 선곡.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그 이 원곡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존 메이어의 최근 정규 앨범에 이 노래 오마주한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 되게 신나요. 아, 그러니까요. 약간 연주적으로 예. 깔 수가 없는 노래. 아, 그렇죠. 네. 절대 연주적으로는 네. 못 가죠. 보니베어. 네. 저 너무 좋아요, 보니베어. 네. 어디 카페에 갔다가 네. 아, 너무 좋은데 이게 도저히 모르겠어서 물어봐서 이렇게 알게 된 아티스트였거든요. 근데 이런 포크 음악들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원래 이 사람이 포크 음악으로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고 네. 라이브 할 때 기타 레슨을 하던 아주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 사실 몸이 아파가지고 네. 그 음악을 자기를 치유하려고 음악을 시작했대요. 캐나다에 그 눈 덮인 오두막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이제 녹음을 그게 이제 그래미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 멋있다. 그 트와일라이트 OST를 쓰고 네. 자기 제자랑 공연을 했다는 게 기타 네, 알려주다 기타.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연들이 네. 너무 저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노래는 마지막 곡인데요. 헉, 벌써 마지막 네. 곡인가요? 이제 조지 노래예요. 네. Crimes of Us라는 아... 노래인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 네. 중에 하나예요. 좀 독특해요, 친구가. 이렇게 좀 서정적인 노래를 하는데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약간 좀 마약에 쩌들고 네. 약간 좀 폭력적인 사람들 삶을 조명한 약간 좀 그런 음악이랑은 전혀... 근데 슬퍼요. 아... 저한테 최근에 울림을 준 가장 좀 슬픈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진짜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니까 계속 하고 있겠죠? 네, 그쵸.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연 한 콘서트를 본 것 같은 아, 진짜? 네, 너무 세련 스타일 잘 짜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끼는 노래를 소개해주고 또 들려주는 그런 맛도 있고 듣는 맛도 있고
진심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을 네. 알려주시는 표정으로 다 느껴져가지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2년 만에 한 2년 후에? 나올 앨범과 콘서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조심 들어가세요. 조심 데려다 드릴게요. I try to fall for her touch, but I'm thinking of the wind.